네, 이번에는 기본 구성품 그리고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어댑터인데요. 지금껏 커즈와일은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라이브로 연주하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댑터가 고장이 날 경우에 당장 구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K2700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파워코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건반 악기들은 스피커에서 오디오 잭을 연결할 때 TRS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55잭이라고 불리우는 언밸런스 잭으로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K2700을 포함한 커즈와일의 악기들은 TRS의 언밸런스 잭이 아니라 밸런스 잭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른 악기들에서처럼 언밸런스 잭으로 사용을 하면 음량이 굉장히 작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악기 구입 시에 함께 들어있는 밸런스 잭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라인 두 개 그어져 있는 밸런스 잭으로 LR 스테레오로 꼽아서 세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서스테인 페달이 있는데요. 서스테인 페달도 커즈와일에서 최근에 조금 리뉴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훨씬 묵직해졌고 또 실제 밟으면서 연주할 때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SW1 서스테인이라고 적혀있는 이곳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